OECD는 미래 산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노동력과 자본보다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앞으로의 산업을 주도할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먹고 성장하기 때문이죠. 현재 각광받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춘 기업들입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의 플랫폼 기반 기업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율주행 차량들을 이용해 대규모로 도로 통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통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매초 7만 1,966건씩 검색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매초 7만 7,134건씩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아마존은 수많은 멤버십 회원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및 생활 패턴을 분석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14억 인구가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어 빅데이터 생산 측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데이터 3법, 유럽의 GDPR, 미국의 프라이버시법과는 달리 중국은 단일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형태조차 없습니다. 타국에 비해 제약 없이 얼마든지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죠. 신뢰도 높고 값진 데이터들은 더 정교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그 AI는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데이터 확보하고자 경쟁하고 있으며 각기 법 체계와 제도를 다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생산할 능력이 확보된 기업들은 PR이 높더라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데이터 자산과 데이터 생산 능력이 재무제표의 숫자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데이터의 가치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갈수록 사이버 공격의 방법은 지능적이고 그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모종의 단체를 후원해 서버를 공격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버를 공격하는 방법은 셀수 없이 다양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SQLi와 XSS입니다. SQLi는 Structured Query Language Injection의 준말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언어를 주입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의 데이터베이스가 Insert into Members 이름 Value ID식으로 저장되어 있다면 그 서버에 드롭 테이블 멤버스를 주입하는 것만으로도 그 경쟁사 회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XSS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준말로 관리자가 아닌 해커가 웹페이지에 악성 스크립트를 심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이 스크립트가 관리자가 올린 것인지 해커가 올린 것인지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악성 코드가 삽입된 페이지를 실행하게 되면 데이터가 해커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SQLi와 XSS는 공격 방식이 간단하지만 그 파괴력이 큽니다. 이들을 막는 방법은 웹 애플리케이션 방어벽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를 WAF라 합니다. 2020년 현재 WAF 배포율은 전체 웹사이트의 10% 미만인데요. 같은 해는 2023년까지 이 배포율이 3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팬데믹 사태로 그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어벽은 3세대로 나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는 화이트리스트, 차단해야 할 사이트는 블랙리스트를 두고 관리하는데 1세대는 사람이 직접 이 사이트를 믿을 수 있다, 없다를 나누어 설정해야 합니다. 유저가 직접 방문하는 사이트마다 신뢰성 여부를 따져야 해 사용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2세대는 몇 주간 모니터링한 후 스크립트 공격이 들어온 사이트는 모조리 차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잘못 탐지 분류한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유저가 주기적으로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수동으로 검토해야만 했습니다. 1세대, 2세대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WAF 3세대 방어벽입니다. 유형별로 트래픽을 검사해 오탐률을 낮췄고,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변종 공격을 막아내는 인텔리전스를 구축했습니다. 때문에 지능형 웹 방어벽이라고도 부릅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 ISO는 네트워크 통신을 7가지 계층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OSI 7계층 모형이라 하는데, 아래로 갈수록 물리적이며 위로 갈수록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응용 계층에서 작동하죠. 현재의 보안 위협은 이 L7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격의 절반가량이 이 계층에서 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같은 언어는 WAF가 타 시스템보다 효과적인 보안 솔루션임을 데이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WAF가 보안의 핵심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WAF를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보안뿐 아니라 CDN을 동시에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카마이와 클라우드플레이어가 대표적이죠. CDN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란 뜻으로 서버에 저장된 원본 파일을 복사하고 CDN 서버에 그 파일들을 저장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 한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서버를 둔 웹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하면 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웹페이지의 반응 속도가 느릴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의 CDN 서버들의 원본 서버 파일들을 저장해두면 접속자 가까이에 있는 CDN 서버에 접속하도록 해 웹페이지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서버의 사본을 세계 곳곳에 만들어두고 세계 어디서든지 빠르게 접속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CDN입니다. CDN 업체들은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도 접속 속도를 빠르게 할뿐 아니라 서버에 걸리는 부하도 낮춥니다. 이 대규모로 분산된 서버 장비 덕분에 다수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공격하는 디도스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웹 보안 기업들이 CDN을 함께 제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기술 분야 신뢰도가 높은 가트너의 자료를 참고하면 2018년 클라우드 플레어는 시장 생존 가능성, 가격 경쟁력, 영업 능력을 고려한 실행 능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웹 공격 탐지를 위한 새로운 방법, 패스와의 통합 기능, 광고 전략, 시장 이해를 고려한 비전성 분야에서는 경쟁자들의 뒤처지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클라우드 플레어는 비전성 분야에서도 도전자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WEF에서 압도적인 리더로 평가받는 인퍼바는 토마 브라보라는 사모펀드에 21억 달러에 인수되면서 2019년 1월 상장 폐지하였습니다. 사모펀드의 전략에 따라 현재는 비공개 기업으로 운영 중에 있죠.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는 아카마이와 클라우드 플레어 이강구도이며 ES의 강자들이 뒤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아카마이와 클라우드 플레어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아카마이는 고객 대부분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입니다. 최소 계약 기간은 1년이며 북미와 유럽에서 특히 영향력이 높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아카마이의 WEF에 대해 가격이 비싸다는 고객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고객 만족도가 감소했는데 복잡하다는 것과 접근 편의성이 좋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에 비해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카마이와 정반대인데요. 먼저 대기업이 주류 고객이던 아카마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고객이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계약 기간은 자유롭고 CDN 서비스에 한해서 무료 회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사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요금제는 무료, 프로, 비즈니스 기업들로 분류되어 한 달에 20달러면 WAF와 CDN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트너는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대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디도스 보호와 CDN의 결합 상품이 주요 오퍼링이라는 점, 고객이 셀프 서비스 마법사를 통해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집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클라우드 플레이를 이용하고 있어 전체 웹사이트 중 13.5%가 CDN을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 중 81.1%가 클라우드 플레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고객, 직관적인 UI로 점유율을 확대한 셈이죠. 하지만 2020년 1분기 포레스터 리서치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아카마이뿐 아니라 AWS에도 밀린다는 것이죠. 시장 조사 기관이 다르다 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포레스터 리서치는 데이터 센터 수, 매출은 전혀 가중치에 두지 않았고 그래프상의 원의 크기로 대체한 것이죠. 포레스터 리서치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날샘 평가를 했는데요. 공격 감지 분야에서 아카마이의 절반도 못 미치는 1.80의 점수를 주었고 기업의 전략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최저점에 가까운 1점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협 인텔리전스. 아카마이는 위협 인텔리전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가장 큰 약점이 위협 인텔리전스라 지적했죠. 위협 인텔리전스란 가트너가 발표한 용어로 과거의 사이버 공격들을 잘 분석해 미래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말합니다. 가령 노란 강아지는 3번 짖고 나서 문다라는 데이터가 귀납적으로 수집되면서 그 수가 늘어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노란 강아지를 만났을 때 이 강아지가 3번 짖고 나면 물컷이기 때문에 그 전에 대응할 수 있겠죠? 보안 기업들 역시 공격받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아도 위협 인텔리전스를 구축해 새로운 공격으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위협 인텔리전스는 어떻게 확보하는 것일까요? 먼저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자체 네트워크를 위협했던 로그 파일 등을 모으는 것이죠.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전 정찰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해 공격에 대비하는 노하우를 쌓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노하우는 공격을 받은 고객이 많을수록 더 쌓입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내부 위협 인텔리전스를 만들기 쉽기 때문인데요.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무료 고객을 중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개선할 노력을 하고 있는지 2020년 1분기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10Q 보고서를 살펴봅시다. 45페이지를 보면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을 52%나 올렸습니다. 직원 수를 56% 올려 지출이 1610만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R&D 비용을 살펴보면 그 증가폭이 더 큰데 전년 동분기 비해 89%나 올랐습니다. 연구개발 직원 수를 27% 늘리 그리고 직원들의 유혹을 북돋기 위한 스톡 옵션 사무실 확장에 사용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재무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 및 연구개발 직원 수를 증원한 것일까요? 2019년 1분기에 비해 2020년 총이익은 4,730만 달러에서 7,040만 달러로 48.8%나 매출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은 2019년 1분기 -$0.20, 2020년 1분기 -$0.11입니다.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도 아직도 적자인 셈이죠.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시장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매출 이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 흐름표를 보면 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빨간색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 노란색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자금을 기업에 투자할수록 마이너스 값을, 기업의 자산을 팔아 자금을 만들면 플러스 값을 나타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대출을 갚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경우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며 직원들을 위한 스톡옵션 RSU를 나눠줄 경우 신주 발행을 통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됩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2019년까지 투자 기조를 바꾸지 않았고 직원들을 위한 RSU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클라우드플레어는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버는 것 이상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 약점인 내부 위협 인텔리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그것을 관리한 인원들을 뽑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0년 6월 매출이 48% 늘어난 점에 주목하면서 목표 주가를 22달러에서 34달러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를 향한 날선 평가를 했던 포레스터 리서치는 클라우드 플레어의 고객들이 모두 사용의 편의성과 구현이 용이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보안에 대한 문외한이라도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직관성이 WFCDN 시장의 경제적 혜자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직관적이고 쉽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애플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의 이러한 성장과는 반대로 주주들을 불안하게 한 요소로 손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자 거래입니다. 2020년 5월 주가가 크게 오르자 21일 독립이사인 스캇 샌델은 28.39달러에 34만 9,554주를 팔았습니다. 또 다른 내부자인 패트릭 캐리스도 8만 1,376주를 팔았죠. 6월 18일 펠리온 벤처 파트너스도 29만 6,380주를 매도했습니다. 근래 들어 주가가 오르자 클라우드 플레어의 내부자들은 매수는 없이 매도만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현 주가는 비싸다는 것이죠. SEC는 직원 관리자 임원뿐 아니라 발행 주식수의 10%를 초과하는 대주주도 내부자로 취급합니다. 스캇 샌델을 제외한 패트릭 펠리온의 경우 내부자로 분류된 외부자인 셈입니다. 기업의 내부자가 주식을 팔면 따라 팔고 내부자가 매수하면 따라 사는 것이 유의미한 투자 전략일까요? 한국의 이인무 카이스트 경영학 교수가 공동 연구한 내부자 거래의 양, 시기, 수익성에 대한 규제의 영향 논문에 따르면 기업이 일부 개인이나 조직에만 특별한 정보를 주는 것을 규제한 공정공시제도와 내부자 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촉구하는 사베이스 옥슬리법이 채택된 2002년 이후로는 내부자 거래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기업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략적 침묵을 하는 내부자도 많습니다. 때문에 내부자 거래 패턴을 일종의 신호로 보는 것은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기는 서양 사람들이 가장 호기심을 느끼는 단어라고 합니다. 위태로움과 기회를 함께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이 위기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것이 다름이 아닌 현재의 클라우드 플레어입니다. 매출이 늘자 그동안의 적자를 견딘 열매라 생각하지 않고 더 큰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있죠. 그들의 선택이 옳을까요? 클라우드 플레어의 미래,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